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건희입니다. 오늘은 점차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에 대해서 얘가 대체 뭔지, 뭐 안전하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안전한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텔레그램이 뭘까요? 이 텔레그램은 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이죠. 2010년도에 카카오톡이 나오고 야 이제 문자 하나 보낼 때 이제 20원씩 안 낼 수 있구나, 이제 인터넷 데이터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구나 하게 됐었죠. 이때 세계적인 분위기가 미국에는 2009년도에 왓챕, 2010년도에 한국의 카카오톡, 2011년도에 중국의 위챗 혹은 뭐 일본으로 건너가서 대박친 라인, 이런 종류의 메신저 어플들이 시장에 많이 쏟아져 나오는 분위기였죠. 이러면서 카카오톡을 잘 쓰고 있는데 2014년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. 뭐? 카카오톡 뭐 사찰? 뭐 이런 제목의 뉴스가 나오면서 뭐야, 내 메시지가 여태껏 이 아무런 힘도 없이 이 위에서 이 검열당하고 있었던 거야? 라는 불안감이 사회적으로 퍼지게 되죠. 그러면서 부상한 대체 메신저가 바로 텔레그램이었죠. 야 이거 쓰면은 뭐 안전하단다, 게다가 이 개발자가 무려 꽃미남이란다, 응? 꽃미남이 만든 앱은 인정이지 하면서 무려 2014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만 150만 명이 텔레그램으로 이주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이후 뉴스에 이 범죄 관련 뉴스만 나오면은 뭐 대부분은 뭐 텔레그램을 이용했대요. 그런 걸 보면서 아 텔레그램은 보안이 강력한 메신저 라는 이미지로 머리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. 그러면은 텔레그램이 정말 안전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텔레그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일단 아까 사진을 보셨듯이 텔레그램은 러시아 출신의 꽃미남 개발자 형제 니콜라이 그리고 파벨 두루프 형제가 2013년도에 개발한 메신저라고 합니다. 여기서 이 몇몇 이 국제관계에 민감하신 분들은 뭐? 러시아 출신? 소비에트? 건희님 이거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본사는 러시아가 아닌 독일에 위치했었다가 런던 그리고 싱가포르로 옮겼다가 지금은 두바이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렇게 회사의 위치가 자꾸 이동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? 사실 이 개발자 형제가 그 러시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알고 보면 이 형제 중에 이 파벨 두루프라는 사람은 그냥 뭐 일반 뭐 보통 사람이 아니라 러시아의 저커버그로 불렸어요. 2006년도에 개발되어서 현재까지도 이 러시아에서는 페이스북보다 많이 쓰이는 이 브콘탁트의 창업자였던 거죠. 야 근데 이 SNS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러시아에서 이 반정부 시위가 열릴 때마다 이 VK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 시위 정보를 알려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푸틴이 드래그를 하면서 글을 쫙 읽고 있는데 SNS에서 뭐 그런 글을 보니까 승질이 나죠. 그래서 이 회사한테 야 너네 유저 정보 싹 긁어서 줘라 라고 한 거죠. 근데 이 파벨이란 청년은 절대로 이 개인의 정보를 이 정부에 공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. 그리고 이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이 파벨 두루프는 러시아로부터 도망을 가게 되고 직후에 러시아 정부는 이 브콘탁트를 100% 국영화했다고 알려져 있죠. 이제 왜 이렇게 이 회사가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했는지 살짝 느낌이 오기 시작하죠.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 텔레그램이 보안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여기서 말하는 이 안전하다라는 뜻은 자신의 기록과 정보가 본인 혹은 본인 허락 외에는 아무도 못 보게 이 비밀로 보장이 된다는 걸 이제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죠.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나의 기록과 정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면은 정말 안전한지 알 수가 있어요.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메신저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그 메시지의 이동을 한번 추적해볼게요. 첫 번째, 일단 먼저 내 스마트폰에서 이 메신저 앱을 켜고 메시지를 입력을 했어요. 그러면은 일단 메시지는 나의 핸드폰에 저장이 되겠죠. 그 다음에 그 메시지가 이 서버 쪽으로 쭉 보내질 것이고 서버는 그 요청을 받고 그 메시지를 서버 쪽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이 받는 사람의 핸드폰에다가 그 메시지를 전송을 하겠죠. 그러면은 그 전송받은 스마트폰에서도 메시지가 저장이 됩니다. 물론 더 세부적인 단계가 있겠지만은 큰 그림을 봤을 때 메시지를 한번 보내면 이 세 곳에 남게 됩니다. 나의 핸드폰, 서버, 그리고 상대 핸드폰. 또 핸드폰이 아니라 데스크톱에서 접속을 했다고 하면은 데스크톱이 추가될 수가 있겠죠. 이게 일반적인 메시지의 흐름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세 개의 기록이 남은 지점들에 대해서 집중을 할 텐데 도대체 이 텔레그램은 여기서 일반 메신저와 뭐가 다르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. 일단 1번 지점에서 내 기록이 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내 핸드폰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나의 메시지를 지우는 거는 가능합니다.
그냥 메시지를 지울 수가 있겠죠. 텔레그램에서도 가능하고 일반적인 메신저도 가능합니다. 자기가 보낸 메시지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3번, 이 상대방 기기에 있는 메시지를 지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, 일반적인 메신저는 상대방 기기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권한이 크게 없습니다.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미 보낸 메시지를 지우는 게 불가능합니다. 그마저도 이미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라고 흔적이 남게 되죠. 반쪽짜리 지우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이 반면 이 텔레그램에서는 이 3번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선택을 했냐면은, 내 채팅방 데이터는 물론 이 상대방에 보이는 내 채팅 정보에 대해서도 내가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. 이 3번 지점 같은 경우 일반 메신저는 지우기가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고 텔레그램은 가능한 거죠. 또 심지어 어떤 기능까지 제공을 하냐면은, 이 텔레그램에서는 비밀 채팅방 개설이 가능합니다. 이름부터 아주 신비롭고 비밀스럽죠. 이 비밀 채팅방을 개설을 하면은 이 처음에 물어보는 게 이 몇 분 뒤에 모든 메시지를 지우겠냐 물어보는데, 맞습니다. 이 나나 상대방이 어떤 메시지를 치던 간에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은 나 그리고 상대방이 보지 못하게 이 데이터를 지워버리는 이 비밀 채팅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거죠. 비밀 채팅방에 입장을 하려면은 따로 설정해둔 이 비밀번호까지 입력해야 되니까 엄청난 보안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이제 1번과 3번을 살펴봤다면은 이제 2번을 봐야 합니다.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에서 모든 요청을 받고 이 제어를 하고 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나의 메시지가 서버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여태 대부분의 경우 이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1과 3에서 정보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2번으로부터 정보를 얻어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던 거죠. 한마디로 이 경찰이 카카오톡 같은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범죄자인데 정보를 제공해라 라고 하면은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하지만 텔레그램은 과연 이 서버에 저장된 나의 데이터를 제공을 할까요? 사실 영상 초반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텔레그램의 개발자 이 파벨 두로프가 자신의 모국 러시아에서 추방당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었죠. 러시아 정부가 정보 요청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거부했기 때문에 회사를 뺏겼었던 전적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다른 나라로 갔다가 정부 공개 요청을 받고 이 거절당하고 또 뭐 다른 나라로 가고 했던 게 바로 여기 2번에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텔레그램에 따르면은 절대 이 텔레그램 서비스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. 그리고 이 1, 2, 3번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텔레그램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 메시지가 전송이 될 때 이 일반 메신저처럼 문자 그대로 보내지지가 않고 암호화 기술을 한 겹 더 쌓아서 보내주게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자기네들이 만든 뭐 통신 프로토콜이 있어가지고 이 메시지는 암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서버로 메시지가 올 때 그냥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아서 그대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주로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물론 뭐 서버에 어떤 흔적이 남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하죠. 근데 또 물론 뭐 이런 프로토콜이나 암호화를 하려는 노력들이 이 막상 까보니까 완벽하지가 않더라, 취약점이 있다 라는 논문들과 글들이 많은 거를 보면은 얘네가 자랑하는 그 암호화 기술이 완전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기도 합니다.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메시지가 오고 가면서 보안이 얼마나 잘 되어 있냐 보다는 이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제3자에게 넘겨주냐 일텐데, 그거에 있어서 만큼은 이 텔레그램이 다른 메신저들보다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텔레그램은 1번, 내 기기에 있는 기록들은 내가 스스로 삭제를 할 수가 있고, 3번, 이 상대방 기기에 있는 정보들도 이 텔레그램의 기능을 이용하여서 내가 마음대로 삭제할 수가 있고, 2번, 이 서버 측은 절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 보안이 완벽한 어플 아닌가요? 하실 텐데 이 언뜻 보면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. 근데 여태껏 이 텔레그램을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 같은 곳에서 보면은 내 정보가 그대로 노출이 되거나 보안성이 보장이 안 됐었던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.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? 텔레그램 측에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. 이게 텔레그램 공식 홈페이지인데 텔레그램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. 한번 살펴볼게요. 저희가 이 텔레그램은 완전한 보안을 제공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얘네들이 하는 이야기는, 여기를 보면은 만약 누구라도 텔레그램을 뚫을 수가 있다면은 우리가 30만 달러를 주겠다 라고 합니다. 3억을 준다는 거죠. 물론 뭐 실제로 주는지는 모르죠.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이 텔레그램 자체로는 보안이 괜찮은 것 같아요. 너가 텔레그램으로 보내는 모든 데이터는 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혹은 뭐 와이파이 라우터 주인에게 당연히 안전하게 보호를 해준다고 합니다. 하지만 얘네가 이야기를 하는 게 너의 엄마로부터 지켜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거죠. 뭐 아무리 뭐 텔레그램이 강력한 보안이 있고 뭐 암호화를 한다고 해도 이 당신의 모친께서 핸드폰을 뺏어가지고
이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이 비밀번호를 풀게 되면은 그 안에 뭐 지우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은 뭐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거죠. 아까 1, 2, 3번 중에 1번의 기록이 공개된 것을 의미합니다. 또한 당신의 회사의 뭐 IT 부서에서 당신의 컴퓨터에 접근을 한다면은 뭐 이것도 어쩔 수가 없다. 그래서 외부적인 보안은 강력하지만 이 자체적으로 뚫리면은 막을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1번도 지우고 3번도 내가 지우고 2번도 공개를 안 한다면은 완벽한 보안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완벽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이 1, 2, 3번에서 1번 지점을 보게 되자면은 만약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어떠한 메시지를 지웠다고 하면은 그 메시지는 과연 정말 지워진 걸까요? 이 텔레그램에서 이 본인의 채팅뿐만이 아니라 이 상대방의 채팅도 지울 수가 있고 동시에 상대방의 핸드폰에서도 지울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하게 되지만은 정말 그 메시지가 상대방의 스마트폰에서 완전히 지워진 걸까요? 이 물론 텔레그램 자체적으로는 지워져 보이지만은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려 최선을 다하는 이 컴퓨터 알고리즘은 그거를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. 첫 번째, 당신이 어떤 것을 지우라고 명령을 내렸다면은 그 기기는 실제로 그 데이터를 지우지 않고 위에 X자만 쳐놓고 지워진 연기를 합니다. 컴퓨터에서 이 지우기라는 행동은 대개는 아주 힘들고 무거운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 사용자가 현재 하는 거를 방해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워진 척을 먼저 하는 거죠. 그리고 나중에 이 좀 한가로워지면은 이 X자가 쳐진 파일들을 진짜 지워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당신이 메시지를 지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X자만 쳐져 있는 상태의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X자만 살짝 지워주게 되면은 그 기록이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, 제가 한 사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. 이 사설은 만약 두 개의 기기에서 메시지를 지웠을 때 메시지가 남아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설인데 이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이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여기서 지웠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가 진짜 지워졌나 기기를 한번 해부해보는 과정인데 이 텔레그램은 내부적으로 이 SQLite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채팅창에서 메시지를 지우고 나서 혹시 데이터베이스 휴지통에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 휴지통을 살펴보니까 휴지통에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 텔레그램 내부의 그 데이터베이스의 휴지통에는 지워진 메시지가 남아있지 않았어요. 하지만 그 SQLite 데이터베이스의 로그 파일에 지워진 메시지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여기 보시면 시간과 메시지의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. 이 사람이 이 WAL이라는 로그에 남아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? 얘랑 관련된 내용은 이 컴퓨터 공학부 이 2, 3학년쯤에 이 데이터베이스 수업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 이 컴퓨터라는 게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평생 풀지 못할 거라 여겨지는 대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. 이 할팅 프라블럼이라고 하는데 컴퓨터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. 이 예를 이 문과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파워선 빼는 거죠. 이 컴퓨터 놈들은 언제 자기의 콘센트가 뽑힐지 절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 은행 ATM 같이 이 돈이 걸려있는 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 중간에 콘센트가 빠져도 절대 뭐 오류가 나선 안 되죠. 이 돈 복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5,000원을 송금을 할 때 이 계좌에서 마이너스 5,000원 저 계좌에서 플러스 5,000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플러스 5,000원만 반영된 상태에서 콘센트가 뽑히면은 안 되잖아요. 큰일 나는 거죠. 그래서 컴퓨터는 이 안전한 곳에 이 한 번 완전히 계산을 해놓은 다음에 저장을 해놓고 얘네들을 묶어서 이렇게 한 번에 반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한 번에 반영되는 중에 이 콘센트가 뽑히면은 다 취소해버리고 만약 성공적이었다면은 다 반영되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텔레그램에서도 이 처음에 채팅방이 만들어지고 이 채팅이 전송을 할 때 이 채팅을 보내기 위한 준비를 잘 해서 계산을 해서 한 번에 채팅창에 반영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 반영이 된 이후의 채팅들은 유저에 의해서 지워지게 되지만은 유저도 모르는 새 이 컴퓨터가 스스로 남겨놓은 로그들 이 캐시 파일들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대로 그 지워진 메시지가 읽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이 사설에서도 이 메시지들이 사실 여기 로깅하는 데이터에 캐시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메시지가 지워졌는데도 불구하고 해독을 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
그래서 이 로그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않는 이상 유저들이 편하게 지울 수 있는 거는 아닌 거죠. 그리고 아무리 메시지를 지웠다고 한들 당신이 컴퓨터를 빠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알고리즘들이 여전히 그 흔적들을 어디서 보관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. 그래서 영상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 텔레그램이 제공하는 이 다양한 기능들을 봤을 때 텔레그램은 보안에 특화된 메신저가 맞습니다. 또한 이 텔레그램 서버가 누군가에게 나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넘기지 않는다 라는 것만 하더라도 아주 보안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본인의 기기 그리고 본인과 메시지를 했던 상대방의 기기 어디에 어떤 기록이 여전히 남아있을지는 모른다. 그래서 텔레그램이 100% 안전한 건 아니다 입니다.